준이는 500문자 하고 있습니다. 얼른 끝냅시다. 오케이. 슬라이드 나와라. 셔플. 오케이. 너 누군지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you?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동사 중에서 뭐? 이 동사. 근데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 오케이. Who is he?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자, you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뭐예요? Who is you 겠어요? 넌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잭이다. You는 I로 바뀌고 R은 M으로 바뀌고 Who에 대한 대답 잭. Who are you? I'm Jack. 됐습니까? 오케이. Who are you? 그래서 be 동사가 사용된 표현이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얘는 넘어갑니다. 오케이.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그래서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어?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말한 거 맞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민준이 이 문장도 찾아서 익히고요. 그 다음에 20문장 연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